도서관 옆집에서 살기, 인물과 사상사에서 편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어 교사인 가족의 독서 성장기입니다. 이들은 3년 전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며 도서관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느낀 가족과 도서관, 배움과 성장, 가치와 철학에 대한 글들이 맛깔스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칭찬을 먹고 자라지만 도서관 가는 길에서도 자란다고 강조하는 이들 부부는 도서관에 가게 되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실용적인 메시지도 전합니다. 도서관은 햇빛이라는 프롤로그의 글에서부터 어느덧 북밀리, 즉 함께 책을 읽는 패밀리로 성장하며 읽기에서 글쓰기로까지 발전해 나간 가족의 독서 성장기가 행복한 도서관 이야기입니다.